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뻥튀 맛있네요. 자, 병뚜벅추 대 도도하기 소환 4대 남스커 저 4드로 내야 돼요. 남스커가 초반에 피해를 못 주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먼저 위상 뺐습니다. 질풍각 들어가야죠, 이제. 자, 질풍각 들어갑니다. 띄워야죠. 자, 소환몹이 방해할 수 없도록 최대한요. 끝으로 보내야 돼요. 자, 시작은 좋습니다. 병뚜벅초 굉장히 좋아요. 크라우치로 불똥 피하는 저 센스. 자, 슈퍼하머 갑니다. 위상변화 조심해야죠. 아이, 디스인첸트. 하지만 디스인첸트 나오기 전에, 아, 이거 일방적으로 맞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소환사가. 어느덧 HP는 절반을 넘게 소모된 상황. 위상변화 풀타임 이제 돌아왔겠죠. 다시 들어갑니다. 위상변화 있겠죠, 지금은. 자, 크라우치로 다시 피합니다. 자, 더 소환되기 전에 빨리빨리 자드론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질풍각으로 들어가고 스탠딩 들어갑니다. 아, 하지만 소환먹이 방해해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괜찮아요. 병뚜벅초 헥토파스칼 키까지 내리꽂네요. HP는 거의 얼마 안 남은 상황. 저 라이팅 댄스로도 충분히 마무리 가능한 수준이에요. 라이팅 댄스 차 버리죠, 그냥. 빠쉐이! 죽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 한 대 뭘로 죽일까요? 철상고로 마무리. 네, 김병수 선수가 깔끔하게 소환사를 잡아냅니다. 자, 두 번째 화이트 엔젤. 이번에도 4드론 가야죠. 크루세이더 시간 안 줍니다. 4드론 빠빠 가야 되는데 안 가네요. 자, 병뚜벅 선수 아직 시간 많아요. 1킬 했는데 HP가 여유롭죠. 남스커 충분히 크루세이더 상대할 만하거든요. 자, 신성함기 놓을 거예요. 슈퍼하머랑 맞바꿔야 돼요. 자, 일단은 슈퍼하머를 최대한 늦게 쓰기 위해 시간 법니다. 슈퍼하머 키죠. 끝날 때쯤에 켜야 돼요, 이거. 자, 스매시 안 들어갔죠, 이러면. 자, 무릎짓기 슈퍼하머로, 아, 무릎짓기 부족 시간대 딱 하필이면 플래시 글로브가 터지면서 콤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수복초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여튼 이제 몰렸죠. 저 자리 굉장히 안 좋아. 공참타 빠지는 순간 질풍각 바로 맞거든요, 저거. 최대한 질풍각 아끼면서 지금 시간 잘 벌고 있어요. 잘 벌었어요. 자, 철상고 들어가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신비과 슈아에 바꾸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슈퍼하머 들어. 자, 헥토파스칼 킥으로 빠져나가고요. 하지만 네, 뜨면서 콤보가 들어가죠. 자, 스트레이트. 자, 중력초기가 되나요? 중력초기가 됐죠. 병뚜벅초 선수 순식간에 HP가 거의 다 빠졌어요. 자, 슈퍼하머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아, 스탠딩 욕심냈죠, 지금 방금 병뚜벅초 선수. 자, 머스십 두였고 최대한 딜해야 돼요, 병뚜벅초. 자, 중력초기화, 라덴으로 중력초기화까지 했죠, 지금. 자, 안전하게 빠져납니다. 자, 이제 이 신비타임을 어떻게 버티냐인데. 자, 순백칼날 들어갔죠. 띄웁니다. 아, 하지만 세컨드 오퍼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띄우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슈퍼하머 기다려야죠. 신빛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슈퍼하머 다음 타이밍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슈퍼하머 들어왔죠. 자, 띄웁니다. 이번엔 또 딜해야죠. 45초 남은 상황 최대한 딜하고 시간 벌어야 돼요, 병뚜벅초. 자, 홍영 질풍각까지. 자, 질풍각 무릎짓기까지. 자, 30초 남은 상황. 자, 2번 신빛만 버티면 병뚜벅초 이길 수 있어요. 자, 헥토파스칼 킥으로 빠져나왔죠. 자, 지금 나머지를 어떻게 빠져나가냐는데, 아, 결국엔 공참타가 뜨면서 20초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하지만 HP 많이 깠어요. 자, 오버스테이 김동훈 선수 나왔어요. 크루세이더 때려잡으러 왔죠. 뱀에 크루세이더 충분히 할만하죠. 자, 신빛을 캔슬하려 했지만 캔슬 안났고요. 그런식으로 체이서로 신빛을 다 견제할 수 있어요. 타이머 밤까지. 아, 거의 신빛이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었죠, 방금은.
화이트엔젤 선수는 최대한 시간 벌면서 HP를 많이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남은 선수한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죠. 자, 강승성 다 체이서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타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 자리 굉장히 안 좋아요, 화이트엔젤. 자, 체이서 들어가죠. 자, 위상변화 빠졌고요. 아, 방금 퀴스탠딩이 깨진 것 같죠? 하지만 빛의 복수로 번개가 떨어집니다. 빛인첸으로 벗겨져 저거. 아, 벗기지 않고 콤보를 다 하네요, 역시. 짬밥은, 네, 어디 가지 않습니다, 김동훈 선수. 기포 끝났죠? 자, 청력 들어가요. 아, 거의 압도적으로 주제 패고 있죠. 화살이 들어갑니다. 황룡 성공! 황룡 성공! 안 해주네요. 아, 한 번 있네요. 살아나네요. 사망 뽑고요. 이미 끝났죠. 마지막 타임이에요. 강승유성타 풀차지 들어갑니다. 이거 바닥에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죠. 아, 수채치사로 스탠딩 세운 다음 내용격 다시 한번 볼 수 있네요, 이 명장면을. 자, 어느덧 마지막 시스터즈 앤 석호팀의 마지막 배틀메이지 대 배틀메이지 미러전. 김동훈 선수 로사페트 대 신초로 선수 잡았었거든요. 배틀메이지 배메전 신이에요, 신. 자, 지금 서로 간격되고 있는 게 장난 아니죠. 퀵스탠딩 먼저 씁니다, 오스테이. 자, 체이서 프레스부터 가고요. 자, 위상변화 먼저 사용합니다. 자, 퀵스탠딩 빠졌죠, 지에. 강승유성타 들어가지 않고요. 서로 지금 간만 보고 있어요. 아직 지에 선수 위상변화 있거든요. 김동훈 선수는 아직 위상변화 풀타임이 남았어요. 아, 강습 들어가도 위상변화 아직 풀타임 남은 상태에, 하지만 콤보로 매끄럽게 이어가진 못하고요. 자, 서로 간격을 재고 있습니다. 저 헤이스트 누가 먹을까? 김동훈 선수가 드시네요. 아, 청격 떴죠, 위상변화. 지혜 선수, 김동훈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밀리지도 않고 안정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 안 좋죠, 이거. 디스인챔 풀려요. 오라실드 풀겠죠, 풀죠. 김동훈 선수, 신토로 선수는 그렇게 잘 잡으면서 일으키시면 안 되죠. 아, 황룡 총공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 선수 뛰었죠. 마무리할 수 있죠. 아, 하지만 벌떡 중력 보정으로 강제 이상합니다. 한 콤보를 들어가야죠, 오버스트레이. 김동훈 선수 아직 정확한 그렇다 한 콤보는 들어간 게 없어요. 들어가죠. 자, 위상 뺐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나옵니다. 뒤심 발휘하죠. 지금 똥꼬에 힘 빡 줬어요. 빠세 들어갑니다. 아, 강승유성타까지 중력 보정 많이 받은 상태 HP 소모 굉장하죠. 아, 수채지사 내연격 장. 자, 일단 서로 빠진 상황. HP 이제 서로 한 콤보요. 이제 몰라요. 아, 하지만 3패가 적중하면서 김동훈 선수가 뛰웁니다. 이거 마무리할 수 있죠, 충분히. 황룡 천공으로 마무리는 되지 않지만, 아, 서로 지금 마무리 안 됐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3패 들어가나요?
네, 김동훈 선수가 잡아내면서 메피스토는 구경만 했네요. 1경기 결승전 1경기는 신의 탑이 가져갑니다. 두 번째 경기 4탑. 자, 먼저 신의 탑이 1점 앞서고 있어요. 자, 3화의 탑, 신의 탑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남스커가 있는 상황에서 스트라이커가 있는 팀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3화의 탑이. 그리고 또다시 소환사가 나오죠. 이거 저격한 거요. 병뚜벅초. 4드론 갑니다. 아, 안 좋죠. 도도하기.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거. 아직 위상변화는 아끼고 있지만 위상변화 사용됐죠. 아, 또 떴죠.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러면. 자, 크라우치로 일단 피해주고요, 안전하게. 아, 병뚜벅초 선수 욕심 내볼만한데, 욕심이 없어요, 이 선수. 부처 멘탈이요, 부처 멘탈. 아, 프리트가 그래도 방해하죠. 하지만 슈퍼하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HP 차이를, 격차를 벌려놨어요, 이거. 이거 슈퍼하머 하여요, 슈퍼하머. 아, 라이팅 댄스 들어가지 않고요. 에체베리아 나왔습니다. 도도하기 선수 뒤심 발이 하나요? 버티죠, 슈퍼하머. 위상변화 있거든요, 이제 슬슬. 찰 때 됐어요. 위상변화 찼죠. 자, 위상변화 바로 사용해줍니다. 헥토 파스칼 킥으로 마무리 못했고요. 자, 질풍각으로 마무리합니다. 전판과 똑같이 병뚜벅초 선수가 HP를 거의 다 빼줘네요. 자, 다음. 자, 화이트 엔젤. 전판과 엔트리는 같네요. 아, 4드론 해봤지만. 오, 스톡 났죠, 이러면. 이런 몰라요, 이러면. 자, 신빛 나옵니다. 자, 신빛 켰죠? 하지만 안 보여요, 어두워서. 네, 끝까지 간 다음 추가 쓰죠. 자, 스매셔. 스매셔 실수했죠? 자, 스탠딩 들어갑니다. 자, 스탠딩 계속 들어가요. 악랄하게 들어갔죠? HP 이거 많이 뺄 수 있어요. 아, 중초까지 이거 또 띄우죠. HP 아무리 튼튼해도 이 정도 피해 받으면 크루세이더도 많이 힘들어져요. 김병수 선수 역시 잘해요. 남스트라이커 크루세이더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죠. 괜찮다, 빠졌어요. 아, 철상고 해봤지만 공참타에 뜨고요. 플래시 글로브 나옵니다. 하지만 한 콤보 정도는 괜찮아요. 터지고요. 아, 구속까지 걸린 상황. 중력초기가 됐죠. 이번 콤보를 끝낼 수 있나요, 이석호 선수. 화이트 엔젤 한 콤보에 끝내네요. 저피를 하지만 스펙이 나고요. 자, 이제 슈퍼하머 옵니다. 아, 오히려 대놓고 썼죠, 저거. 슈퍼하머 쓰지도 않고 한 콤보를 얻는다, 이러면 병뚜벅초 선수 화이트 엔젤 잡을 생각 나죠. 이거 뒤심 나옵니다. 들어가요. 클로즈 킥까지. 자, 이제 슈아랑 맞바꿔야죠, 이번엔. 안전하게 슈아로 맞바꿔야 돼요. 플래시 글로브. 자, 피 채웁니다, 이석호 선수. 아, 철상고 써봤지만 공참타에 카운터 당하면서 마무리 될 것 같죠. 전판과 같이 HP를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자, 오브스트레이 김동훈 선수 나옵니다. 아, 청격 들어가지 않고요. 떴죠. 안 좋아요. 신비 씁니다. 신비 쓰기 전에 또 떠요. 자, 타방 꽂고요. 플래시 글로브 방금 캔슬 났죠. 자, 청격 들어옵니다. 아, 거리 재는 게 환상이에요. 환상같이 거리를 재고 있는 김동훈 선수. 자, 띄우죠. 아, 성납니다. 다시 한번 바닥에서 들어가죠. 아, 퀵스탠딩 해보지만 다 내연격 들어가죠. 이렇게 허무하게 패하나요. 화이트 엔젤 힘도 못 써보고 패배합니다. 마지막 선수 지혜 선수만을 남겨둡니다.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신의 탑. 신의 탑 2대0으로 결승 우승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오버스트레이 김동훈 선수.
레스난 선수 아까부터 계속 구경만 했거든요. 자, 이번에도 김동훈 선수가 2킬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자, 먼저 선취점 들어가는 건 뒤에. 먼저 위상배라 빠졌죠? 자, 강승규 성타 들어가지 않습니다. 패패하지만 내연격으로 버티고요. 자, 서로 언제 들어갈지 지금 간만 보고 있는 상황. 강승규 성타 빠졌죠? 자, 쉐페 들어갑니다. 김동훈 선수 쉐페 있어요. 그렇죠, 쉐페 들어가죠. 자, 콤보로까지 이어지지 않고요. 하지만 퀵스탠딩은 뺐어. 이제 위상변화만 빼면 돼요. 김동훈 선수는 이러면서 위상변화가 차거든요. 아, 위상변화. 아, 저런 위상변화. 정종민 선수 생각나는 위상변화네요. 황재희상 나왔어요. 아, 이런 패색이 짙어지죠. 강승규 성타까지 김동훈 선수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요. 황영천공까지. 황영천공 들어가죠. 자, 더블스윙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위상변화 씁니다. 아, 이미 헤이스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체이스 버프 때문에 김동훈 선수 내연격 들어갑니다. 이러면 스탠딩 들어가요. 스탠딩까지 들어가고요. 마무리 하나요. 2-0으로 우승하나요, 시네탑? 2-0으로 우승합니다. 시네탑이 2-0으로 시스터즈 앤 서코팀을 물리치고 우승을 거머쥡니다. 시네탑 팀에게는 네, 오프라인 예선 티켓과 함께 제닉스 스톰 K3라는 게이밍 키보드가 증정되고요. 네, 준우승하신 시스터즈앤 서코팀에게는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예선 티켓과 함께 제닉스 스톰 게이밍 마우스를 지급하겠습니다.